안녕하세요. 슈팅스탁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나니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는 각 전문가들의 매매 비법이 담긴 강의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좋은 종목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저녁 8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실력을 쑥쑥 늘려보시기 바라고요. 자,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화면에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이 끝나고도 더 많은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별별 이슈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강도 높은 긴축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코스피가 2,400선대로 떨어졌고요. 코스닥 지수도 800선을 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년 4개월 만에 1,350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자, 시장이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증권가에서는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가 4%가 될 거다. 네. 연준이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좀 시장이 뭐 뉴욕 증시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좀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의 분위기가 그동안 워낙 잘 올라왔잖아요, 전문가님. 네네. 바뀔까요? 아니면 잠시 이렇게 충격을 받고 또 다시 주가 지수가 오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과 그다음에 시장에 좀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좀 악재들, 그다음에 시장의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 그런 게 굉장히 좀 그 무섭게 공포감을 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내용들은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흔들렸죠. 그래서 좀 요즘 우리 증시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보다는 블랙 먼데이의 공포가 좀 더 심하게 오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번 주말에 금요일 날 미증시 마감을 한 걸 보면서 굉장히 좀 그 편하지 못한 그런 주말을 좀 보내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빠졌죠. 근데 이제 오늘 코스피가 하락한 부분들을 보면은 대략 한 -2% 정도 가량이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81% 이렇게 이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양 증시 모두 개장하자마자 이제 개파락이 강하게 좀 빠졌었고 개장 직후에는 좀 아래쪽으로 좀 밀리는 부분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좀 회복을 하면서 뭐 하루 종일 계속 분봉상의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 뭐 방향성을 뭐 위쪽으로 돌리든 아래쪽으로 더 깔리든 이런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좀 눈치재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마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 증시가 빠진 부분들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오늘 뭐 시장에서는 오전장만 하더라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하는 종목이 100종목을 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부담스러웠던 날은 확실히 좀 맞습니다. 근데 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나스닥이 빠졌었던 뭐 그 하락 범위라던가 뭐 다우존스라던가 S&P가 급락했었던 그다음에 오늘 아침 개장하기 전에 나스닥 선물이 추가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환율 차트도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으로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 증시가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버티고 좀 덜 밀리려고 좀 발악을 해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잭슨홀 미팅
미팅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에서 나온 매파적인 발언들,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멘트라던가 아니면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매파적인 그런 언급들을 좀 하면서 시장이 미증시가 좀 빠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에 우리 그 지난주 뭐 수요일이라든가 금요일부터 이제 하락 추세가 단기적으로 시작이 됐고 금요일 날 급락 이후에 지난주는 뭐 수요일 정도까지는 하락 추세가 좀 강하게 내려왔었죠. 이 당시에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는 그 부분 안에서 여기에서 시장을 해석했었던 내용들이 뭐냐면은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됐죠. 거기에서 좀 과거와는 다르게 이번에 연준에서 약간 좀 매파적인 성향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다. 그리고 다가올 이 잭슨홀 미팅에서 좀 결정지을 그런 멘트들이 나올 것인데 거기에서 나올 멘트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매파적으로 가는 것 같다. 시장에서는 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좀 줄여가려는 그런 기대감을 좀 뭐 했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 시장이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부분들에 오늘 시장이 급락했었던 원인들에 대한 그런 지금 내용들 악재들은 어느 정도는 좀 선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시장을 들어올릴 만한 강한 호재가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만큼 과거 이제 작년 하반기에서부터 시장이 낙폭을 계속해서 좀 키워가면서 특히나 지난 6월 달에는 또 긴축에 대한 공포감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왔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재로서 들어올리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충분히 좀 어느 정도는 좀 많이 반영이 됐고 빠져 있는 그런 증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6월 달과 같은 연속적인 요런 폭락장을 우려하기보다는 저는 뭐 단기간 안에는 어느 정도 이제 또 자리를 잡아가면서 올 하반기까지는 좀 횡보하는 그런 장세가 좀 더 유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급락이 오기 전에도 시장이 오랜 기간 횡보를 했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상단선은 막혀 있고 그다음에 하단선도 어느 정도 이제 제한된 모습을 보이면서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최근처럼 아래쪽으로 내리는 구간에서는 굉장히 또 공포감을 좀 떨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뭐 테마주들도 다시 또 활약을 하는 모습들과 시장의 또 희망 고문이라든가 아니면 기대감을 좀 이끄는 그런 그 그림들이 나오고 그러면서도 뭐 같은 뉴스를 재탕하면서 계속해서 뭐 기대감이라든가 우려감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뭐 말바꾸기를 하면서 시장의 뭐 등락에 대한 횡보 구간에서에 대한 그냥 의미 없는 해석들을 좀 이어갔었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뭐 기대하는 바일 수도 있고요. 제가 좀 무게감을 더 싣고 보는 방향에 대해서는 뭐 지난 6월 달에 저점을 뭐 깨는 정도의 급락보다는 지금 단기적인 그 뭐 반등과 함께 다시 한번 이제 좀 그 위아래를 등락을 좀 반복하는 그런 횡보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증시의 방향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주식을 하기가 좀 쉬운 시장은 아닙니다. 사실 뭐 과거 코로나 이후에 경기 부양책들이 막 들어오는 그 시기에는 뭐 웬만한 우량한 종목들 매수하고 가지고 있으면은 지수가 워낙 받쳐주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수익을 좀 쉽게 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좀 맘 편에 낼 수 있는 그런 장세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지금 시장이 또 많이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주도주 장세 이런 느낌들보다는 지금 테마가 있는 종목들이라든가 시장과 역행할 수 있는 조금 더 강한 재료를 좀 가까이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목표 수익률을 뭐 재작년이라든가 그 전처럼 좀 높이 둘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시장은 하락을 하고 아니면 횡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단기 수익들을 최대한 좀 끌어올리는 게 우리의 이번 그 하반기에 투자 목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까지는 뭐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것처럼 테마주의 순환 장세는 뭐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재료주에 그 좀 초점을 좀 맞춰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금 더 그 방망이를 좀 짧게 잡는 그런 매매를 좀 같이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이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려운 시장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월요일날 시장 보면서 좀 덮어놓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내일에 또 우려감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런 상황 안에서도 충분히 이슈를 받고 급등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왔고요.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도 20% 이상의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또 제가 잠시 후에 또 리뷰를 해드릴 그럴 예정인데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가지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매매를 진행하는 게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맞는 그 이슈와 그다음에 종목들을 준비를 했고요. 어려운 시장 안에서 우리가 솔루션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해결책들을 오늘 1시간 방송을 통해서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시장과 무관하게 테마주 장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테마주를 공략해야겠다라는 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별별 이슈를 정리해 보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다비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별별 이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준비를 한 오늘의 강의를 들어볼 시간인데요. 별 따는 법 오늘의 강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별 따는 법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장을 역행할 이번 주 트렌드. 네, 트렌드가 강하면 시장과 상관없이 종목의 주가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트렌드는 무엇일지 전문가님 어떤 트렌드부터 짚어볼까요? 자, 오늘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항상 제가 이 강의 자리에 좀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냥 이번 주에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종목들, 그다음에 시장에 지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이슈들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도 똑같은 얘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오늘도 뭐 같은 주제로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우리 시장의 트렌드 이슈와 거기에 걸맞는 그런 종목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우리 또 슈팅스탁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는데,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힘들었죠. 그래서 하필 좀 저도 오늘 방송 준비를 하면서 하필 왜 또 월요일 날 또 증시가 이렇게 좀 빠지는 거야. 힘이 굉장히 좀 빠지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시장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견해와 우리가 좀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에 대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사실 제가 지난주에 시장을 예측을 했었을 때는 우리가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시장이 흔들릴 순 있으나 잭슨홀 미팅이 이제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좀 시장의 반등을 기대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대한 예측들이 이제 좀 적중이 되었으나 금요일 날 미증시가 급락을 했었던 부분들은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좀 예상보다는 더 강한 그런 하락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시장이 분위기가 좋다라고 하면은 많은 종목들을 같이 끌고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장에 시장을 보면서 개장 초에 상승 종목과 그다음에 하락 종목의 개수들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보통 그 코스피에서는 코스닥보다는 시장의 그 종목들이 좀 적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그 비교의 범위를 했었을 때 코스닥이 비교를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을 하는데 더 많은 그 도움이 되는데, 오늘은
코스닥에서 하락 종목이 1,400개가 넘어가는 그런 그림들을 좀 봤어요. 보통 1,000개가 넘어가면은 아,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무겁구나. 상승하는 종목들이 별로 없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아침장에는 상승하는 종목이 막 60, 70개 정도의 그 제한된 상황 안에서 대략 뭐 1,400개 이상의 하락 종목들이 좀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힘들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오늘의 시장이 어려웠던 부분들은 우리가 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어려운 시장 안에서 우리가 이제 수익에 도전할 수 있는 아니면 이제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이 더 메리트와 그다음에 매력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고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 후반부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좋은 성과와 결과를 좀 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기대를 좀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을 역행할 만한 또 트렌드 종목들을 좀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제가 지난 주에도 이 원달러 환율 가격 추이 차트를 일봉 차트와 그다음에 월봉 차트 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또 이제 한번 체크를 좀 해봤었죠. 아쉽게도 그때 환율보다도 그 당시 환율도 전고점을 치고 올라가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는데 오늘 월요일날 환율 차트를 보니까 그 당시보다 더 부담스러운 수준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증시에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가고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환율의 추가적인 상승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과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내성을 좀 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치솟는 환율 차트를 달러 환율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지수에는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우리가 이제 환율이 올라감으로써 오히려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었죠. 지난주에 제가 표를 통해서 알려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자동차 섹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선주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제가 가장 강조를 드렸었던 배터리 업종도 제가 강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현대차가 좀 악재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서 지난주 한 주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 순매수가 가장 많이 들어온 종목이 또 현대차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살짝 대밀리긴 했지만 현대차도 어느 정도 이제 회복세가 좀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물론 이 환율 차트를 보면서 다비드 전문가가 오늘 또 저 얘기를 하겠네 이렇게 또 예측을 하시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오늘 딱 세 개의 업종 혹은 세 개의 테마를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 환율의 차트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환율 상승에 의해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저의 그 최애 섹터가 되겠죠. 배터리 업종에 대해서 일단은 첫 번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의 일봉 차트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똑같은 환율 차트 이후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일봉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당시 월요일날 있었던 위치가 딱 여기에 있었었죠. 여기에 있었죠. 그리고 충분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돌릴 만한 자리이고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봐도 상당히 좀 좋겠다라는 언급들을 좀 해드렸었는데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중에서 지금 가장 큰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겠죠. 최근에는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아니면 뭐 삼성 SDI 이런 종목들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가장 좀 상징적인 종목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흐름을 좀 좋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오늘 배터리 업종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와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회복력이 좀 빠른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사실 우리 시가총액 대장이라고 하면은 배터리보다는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먼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요즘에 반도체 업종들은 뭐 대장주들을 포함해서 중소형 종목들도 힘을 잘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에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수혜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배터리 혹은 친환경 쪽이다 이런 내용들도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더해진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뭐 LG 엔솔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뭐 일본의 혼다가 지금 손을 맞잡고 미국에서 그 보호무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맞설 계획을 좀 짜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뭐 삼성 SDI
DI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수혜를 좀 더 받을 그런 이제 좀 노력을 좀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같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저는 항상 뭐 지난주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쪽에서는 항상 긍정적인 얘기들을 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배터리 종목은 한 종목 이상은 우리가 포트에 좀 담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나와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저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시장과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지난주에는 제가 그 코스모 형제들을 우리 방송을 통해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좀 언급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도 이제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의 차트가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지난주에 움직였었던 모습을 보면은 코스모 화학은 일주일 안에 대략 한 20%가량의 상승률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코스모 신소재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대략 뭐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대략 월요일 이후에 10% 정도가량의 상승률을 일주일 안에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탄탄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주에 알려드렸던 종목이 잘 나갔다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서 보여드렸던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당히 좀 묵직하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해드렸었던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어려운 시장 안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라든가 시장에서 관심이 많고 부각이 되고 있는 배터리 대표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소재 종목들 과거에 좀 잘 올라갔었던 대장격의 종목들은 여전히 흐름이 좀 좋은 그런 상황이고 뭐 지금 최근에는 뭐 배터리 쪽에 아니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부품을 납품하는 부품 업체라든가 뭐 장비 업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힘을 조금 좀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뭐 뉴인텍이라든가 뭐 세아 메카닉스라든가 이런 종목도 과거에는 수익을 낼 만큼 쭉쭉쭉 잘 올라가지고 뉴인텍은 상한가도 나오고 했는데 요즘에는 흐름이 좀 저조했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지금 대장이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상징적인 종목들이 뭐 전고점을 뚫면서 뭐 52주 신고가를 또 신기록을 또 세운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배터리 소재 쪽에서도 먼저 좋은 활약을 하면서 끌어주는 종목들이 먼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순환매는 중소형 종목들에도 충분히 이렇게 돌아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좀 뭐 언급을 많이 드렸었던 아니면 과거에 같이 매매를 하셨던 그런 장비 종목이라던가 부품주들도 이런 대장 종목들이 여전히 힘을 잘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순환매는 충분히 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지난 슈팅스탁을 주말에 방송을 할 때부터 지난 뭐 6월, 5월 뭐 이때부터 배터리 종목들에 대해서는 강조를 굉장히 좀 많이 드렸던 것 같고 시장이 좀 흔들리는 그런 흐름들이 온다라고 하면은 배터리 쪽은 약간 테마성의 종목들은 아니지만 만약에 지수가 흔들려서 종목들이 다 같이 빠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도 시장에서 방어력이 2차전지 배터리 분야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시장이 밀려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1순위로 이제 저가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섹터도 당연히 이쪽이지 않을까 이렇게 첫 번째로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시고 제가 여기에 관련된 우리가 좀 담을 만한 그런 이제 엄선된 종목들은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진행되는 원래 무료 방송에서 한번 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한번 또 기억을 해봅시다. 지난주에 저의 방송을 또 시청을 하셨던 분들 제가 그 당시에도 배터리 관련된 종목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현대차가 빠졌지만 저는 현대차를 긍정적으로 아직도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테마 쪽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좀 이끌어 갔었죠. 그 당시에 제가 해드렸던 얘기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여기 화면에 나와 있죠. 제가 지난주에 또 방송에 나와가지고 최근 국내 원전 관련된 뉴스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저는 원전 쪽의 종목들이 시장의 테마와 이슈를 좀 많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주 월요일 날 원전 쪽에서도 충분히 좋은 분위기들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여기 화면에 지난주의 뉴스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빈살만 왕세자가
올 가을에 이제 방한 일정을 좀 앞두고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후순위로 원전 쪽에 원전 수주에 대한 내용들을 다룰 가능성이 좀 크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멘텀으로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우리 정부 안에서도 원전 수출 그 위원회를 또 출범을 하면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플러스 SK 쪽이랑 그 다음에 빌 게이츠가 창설한 그 소형 원자로 기업이랑 또 이제 협력을 하면서 분위기를 좀 키워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난주에 더해졌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인 뉴스가 더해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최근에 그리고 이번 주에 원전 쪽에 뉴스가 하나 나왔죠. 이집트 쪽에 원전 수주를 성공을 하면서 좀 한수원 쪽에서도 좋은 성과를 좀 거뒀다라는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원전주를 골라드렸던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원전주들은 굉장히 좀 빠른 상승률들을 보여줬었고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해가지고 특히나 뭐 에너토크, 뭐 오르비텍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더 강력한 그런 상승률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집트 원전 수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또 원전 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원전 얘기를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원전 시장에서 더해질 만한 모멘텀은 저는 여전히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목요일 날 장 막판에 이제 원전주들이 전부 다 이제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개장 초에 강세를 보였으나 아쉽게도 금요일 오후장에는 매도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되면서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면서 마감이 됐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많이 빠진 가운데서도 뭐 두산 에너빌리티의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원전주들의 움직임을 보아왔을 때 충분히 다른 뭐 확실히 좀 재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에 대비해서도 방어력이 상당히 좀 괜찮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 여러 원전주들을 안내를 좀 해드렸었죠. 그중에 이제 에너토크라는 종목이 시장에서 가장 부각을 잘 받게 됐었는데 월요일 이후에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대, 그다음에 수요일에는 횡보,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 5%대 상승, 그다음에 금요일 같은 경우는 고점까지 대략 한 17% 정도의 상승률이 나오면서 일주일 사이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원전주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좀 잘 터지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에너토크가 한 20% 정도 가량 이상의 일주일 내 상승률을 좀 보여줬었고 이 에너토크가 그나마 뭐 혹은 뭐 이제 G2파워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고 혹은 이제 에너토크 요 정도가 원전 시장에서는 일단은 가장 좀 세게 터진 그런 케이스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모두 힘이 좀 좋았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기대하는 만큼 수준의 한 방에 좀 세게 터지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전히 추이들은 살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원전 관련된 내용들은 앞으로 이제 뭐 수주 관련된 내용이든 정부의 정책 이슈가 됐든 아니면 이제 가을에 있을 뭐 빈살만의 그 방안 관련된 일정에 맞춰서 뭐 기대감이 됐든 충분히 모멘텀이 더해질 그런 명분들이 저는 충분히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뭐 2차 전지 쪽의 종목은 지금 한 종목 정도는 필수로 좀 편입을 해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와 또 그 더불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원전주 쪽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 종목 정도는 내가 포트에 편입을 좀 해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원전주 쪽에서는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간 좀 묵직하게 올라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셔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슈팅스탁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삼영 엠텍이라는 종목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부품을 납품을 하면서 강조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죠. 아니면 지금 뭐 화면 차트에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에너토크라는 종목도 지금 바닥에서 상방을 향해서 돌파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이슈는 저는 여전히 강하게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뉴스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가 두산 에너빌리티 과거 이제 두중이 두산중공업이라고 애칭을 두중이라고 갖고 있었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외국인 수급들도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이 흔들렸기 때문에 시초가가 좀 아래쪽에서 형성이 됐지만 충분히 많은 양을 끌어들이면서 오늘 시장 자체가 2% 이상을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종목은 보합권까지 끌어당기면서 마감했던 모습들이 지금 시장 대비해서는 확실히 대장 역할하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힘이 좋게 실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원전 쪽에서는 뉴스들이 뭐 짜잘한 뉴스들도 계속해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원전주들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짜잘한 뉴스들을 더 이렇게 노출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는 것 같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원전 그 노출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일본에서도 과거 이제 후쿠시마 때문에 좀 부담이 많이 될 수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에너지난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오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원전 재가동에 대해서도 이제 좀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국에서는 전력난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과거에 이제 중국의 전력난 그다음에 석탄으로 석탄 수입이 좀 그 원활하지 못했었던 시기가 있잖아요. 호주에서 그 석탄 수입이 좀 막히면서 중국에서는 그 당시에 대규모의 그 원전 투자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었고 과거에 이제 원전 종목들이 굉장히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분위기를 만들어졌었죠. 근데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력난이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또 뭐 천연가스 배급이라든가 국제유가 배급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석탄 쪽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에 이제 우리 정부처럼 약간 탈원전 쪽에다가 무게를 좀 많이 두고 있는 그런 국가였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원전 재가동에 대해서 좀 회의와 논의를 좀 시작했다라는 뉴스들이 아직까지도 좀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난이 뭐 원전 쪽에서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우리 정부 측에서도 워낙 또 빵빵하게 지원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의 영향은 어느 정도 받았지만 저는 원전주는 지금보다는 더 높은 수준으로 날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주 대비해서 한번 반응은 나왔지만 뭐 오늘 뭐 지난 금요일이라든가 오늘 약간의 좀 조정을 통해서 자리를 좀 다시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원전주 쪽에서도 여전히 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신기계 삼형 엠텍, 오르비텍, 지투파워, 한국전력 붙어있는 원전주들, 그다음에 뭐 우진이라든가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들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많이 알고 계신 그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쭉 한번 돌려보시고요. 제가 오늘 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알짜배기 종목들 골라드리도록 할 테니까 원전 쪽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세 번째 세 가지를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배터리 쪽이었고 두 번째는 원전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요거를 재탕하기보다는 오늘 특징주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이 화면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등락률 상위 종목들입니다. 오늘은 상한가 종목이 없었죠. 푸른 저축은행이 등락률이 23%, 종가 대비로 23% 정도가 나왔고요. 뭐 EM 플러스 제주은행, 뭐 금비 뭐 이렇게 등등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푸른 저축은행과 제주은행은 이번에 또 금리 인상 시사가 되면서 이번에 그 빅스텝이 아닌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에 의해서 뭐 테마가 형성이 됐죠. 근데 이제 좀 사실 요거는 단발적인 그런 좀 잡주성 느낌이 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EM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금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또 천연가스난이 유럽에서는 또 유리 공급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유리 관련된 그런 수혜주로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뭐 국영 GNM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KCC 글라스 이런 종목들이 같이 테마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그 외에는 딱히 볼만한 종목들이 뭐 인버스 상품, ETF 상품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다가 아래쪽에 이제 이수화학이라는 종목이 보입니다. 이수화학 오늘 이제 장중에 셌었던 종목 중에 이수화학이라는 종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장중에 강원에너지라는 요 아래쪽에 이제 포지션이 되어 있는 특징주가 하나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ICK라는 종목도 최근에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었던 코스모화학도 요즘에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가고 있죠. 제가 지금 언급드렸던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한 가지 테마로 엮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부 이제 리튬 테마를 지금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사상 최고치로 이제 폭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약간 좀 배터리 종목들과의 약간 좀 모순된 내용일 수도 있겠으나 뭐 별개의 의미로 저는 양쪽이 다 굉장히 좀 훌륭한 그런 모멘텀을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뉴스 기사의 아래쪽을 좀 보면은 탄산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톤당 48만 위안을 넘기면서 사상 최고치로 급등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그런 그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시장과 역행을 하면서 좋은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강원 에너지라는 종목이 오늘 장중에 15%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올라간 구간을 보면은 박스권을 횡보를 쭉 하다가 오늘 장기 평선들을 돌파하면서 거래량 넣어주면서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왔죠. 과거에 거래량이 나왔을 때는 음봉으로 마감이 돼서 다시 자리를 잡는 구간들이 필요했으나 오늘 강원 에너지가 보여준 이 주가의 흐름은 충분히 추가적인 방향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역할들이 좀 더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특징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유일 에너테크라는 종목이 있어요. 유일 에너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차트 흐름을 보면은 과거의 하락 추세가 쭉 이어지고 있다가 최근에 바닥을 뒤지고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대량 거래를 최근에 터뜨리고 바닥에서 이동 평균선을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바닥 돌파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강원 에너지랑 유일 에너테크는 동일한 그런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리튬 쪽의 테마가 형성이 돼가지고 시장에서는 시장과 역행하는 테마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바닥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체크를 해보시고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뭐 방송에서 자꾸 좀 알짜배기 종목을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불만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좀 괜찮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를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또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리튬 관련된 이슈를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차트 화면에 나와 있는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포스코 엠텍은 차트를 좀 같이 보실게요. 이 위쪽에 맨 위쪽에 나와 있는 이평선이 240일 이동평균선, 아래쪽이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인데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이 급등을 하면서 포스코 땡땡땡 달려 있는 계열사 종목들은 힘을 같이 보여주기도 했었죠. 거기에 대한 이슈를 좀 같이 받았었기도 했던 종목이고요. 포스코 엠텍은 최근에 알루미늄 붙어 있는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리튬 혹은 해외에 있는 뭐 리튬 광산에 대한 뭐 대박 수혜들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이슈로 이어졌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모멘텀적인 그다음에 명분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강조를 해드렸다시피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시장의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락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이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오늘 종가 관리를 해주면서 양봉으로 1% 정도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역행하는 정도는 이 정도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종목이 계속해서 기술적으로 위쪽을 두드리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럼 저는 지금 이 위쪽 구간들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위쪽에서의 움직임은 조금 더 가벼워지고 과거에 그 보여줬었던 동일 테마 안에서의 급등 종목들처럼 분위기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기억을 좀 해두시고 지금은 우리가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차트가 만들어지고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좀 빠르게 돌리면서 뭐 짧은 수익률과 단기간 안에 챙겨갈 수 있는 이런 뭐 흔히 말하는 짜리 수익률들이라도 굉장히 좀 소중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종목들도 같이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 추가적으로 오늘 어려운 시장 안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볼 수 있을 만한 또 탑3 최선호 종목들이 있겠죠. 거기에 대한 종목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포스코 엠텍과 더불어서 탑3 종목을 선정을 해서 이 방송을 끝나고 바로 진행하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렸던 탑3 종목이 모두 다 히트를 쳤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동기어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0%가량의 상승률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어려운 시장을 좀 돌파할 만한 그런 종목들을 잘 선정을 했으니까 우리 또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온라인 무료 방송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서 저랑 같이 어려운 시장을 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시장을 역행할 만한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셨고요.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는 그 트렌드 탑5 종목을 공개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을 검색을 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오늘의 탑5 종목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잠시 후 9시부터 시작되는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 다시 한번 화면으로도 정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로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방산주는 전성기잖아요, 전문가님. 아,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24%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현대로템이 이 기세가 조금 더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대로템은 제가 딱 지난주 이 시간대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뭐 대략 한 25%가량의 상승률이라고 하면은 저는 뭐 요 정도면은 뭐 땡큐 하고 그냥 뭐 익절을 해도 충분히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제가 그 지난주 방송에서는 목표가를 조금 좀 넉넉하게 잡아서 아직 뭐 그 위쪽까지는 더 기대를 좀 해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좀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못해도 분할매도 이상은 지금 진행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없으신 분들은 뭐 매수가 가능합니다라는 얘기는 할 수는 없겠으나 이 방송을 보시고 같이 좀 매매 동참을 하셨던 분들은 뭐 이미 뭐 익절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조금 더 욕심을 내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충분히 20% 이상의 그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분할 매도를 좀 하시면서 그다음에 뭐 잔량을 좀 줄여가면서 목표가를 조금씩 좀 더 높게 보는 그런 전략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로템이 지금 뭐 그 K2전차 수출이라든가 방산주들 수출 호재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현대로템이 깨지지 않은 상황에서 분위기를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부품이랑 관련되어 있는 다른 방산주들 안에서도 순환매가 충분히 나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좀 새로운 관심주들을 추려보면서 뭐 현대로템을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분할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삼영 엠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도 뭐 핫한 테마들을 다 안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잘 올라갑니다만 오늘은 시장의 하락과 함께 좀 밀렸습니다. 삼영 엠텍 그래도 현재까지 20%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삼영 엠텍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제가 뭐 다른 올라간 종목들보다 오늘 뭐 좀 조정이 났었던 삼영 엠텍을 다시 또 AS를 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좀 드리기 위해서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원전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삼영 엠텍 같은 경우는요, 뭐 풍력의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 부품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을 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구간들은 뭐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뭐 이상의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제가 내려올 때마다 이제 AS를 해드리면서 아래 구간에서 담아서 다시 한번 뭐 공략을 해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언급을 좀 많이 해드렸었죠. 삼영 엠텍이 뭐 아래쪽에 5,000원이라든가 뭐 4,750원 이런 기준선 아래 그 잡혀있는 이평선들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거래량 없는 조정에서는 언제든 뭐 재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멀리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위쪽에 이게 그 씌어져 있는 뚜껑 6,000원이 돌파가 되는 자리가 전 한방일 좀 쉽게 더 강하게 터트려 줄 수 있는 그런 맥점의 위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삼영 엠텍 같은 경우도 뭐 지금은 수익률을 내고 다시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새롭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주목해도 되는 자리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다음으로는 삼성물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은 현재까지 한 3%가량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물산의 투자 포인트는 어떤 걸 짚어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삼성물산은 사실 뭐 지금 막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데 제가 과거에 이제 네옴시티 얘기를 해드리면서 시림,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을 좀 같이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뭐 삼성물산 이런 거는 이제 좀 무거운 축에 속하는 그런 이제 수혜 건설주가 되겠고 아까 제가 뭐 빈살만 왕세자 방안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들이 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물산이 최근에는 지수가 좀 밀리긴 했으나 뭐 올 하반기에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여전히 좀 잘 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시장과는 뭐 그 방향을 완전 역행하면서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전고점이 뚫린다라고 하면은 상승 탄력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지속이 되면서 큰 상승률이 나올 듯 말 듯 이렇게 좀 그 지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뭐 매수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든가 새롭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삼성물산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관점에서 다시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물산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 꾸준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종목에 대한 리뷰해보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다비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장 중에도 더 많은 종목에 대한 피드백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황금별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별을 잡아라. 오늘의 황금별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전문가님? 네, 지난주에 현대로템이 너무 과하게 터져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부담도 되고, 네. 조금 좀 기대도 되는 그런 그 상황인데, 제가 아까 그 현대로템의 강세가 너무 세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어질 수 있는 그 방산주들의 순환매를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슈로 저는 포메탈이라는 종목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포메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슈를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정밀기계 부품 이런 쪽을 좀 하고 있는데 뭐 로봇 쪽에서도 부품을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핫한 뭐 풍력 테마 쪽에서도 부품을 공급을 하기도 하고요. 요즘에 시장이 무너지면서 뭐 농기계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료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또 그쪽에도 이제 이어서 본다라고 하면은 농기계 쪽에서도 또 부품을 납품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K2 전차 또 해외 수출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주요 부품을 납품하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문어발식의 다양한 모멘텀. 근데 그 모멘텀들이 요즘 시장에서 부각을 잘 받는 그런 테마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포메탈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주목을 해볼 만한 위치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봉상 차트인데 최근에 바닥에서 거래량을 늘리면서 돌파하려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매물대가 대략 이 넘지 못하는 이 구간에 계속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 검은색 이동평균선들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넘지 못하는 이런 저항들을 받다가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두드린 이후에 이렇게 돌파가 나왔고 지금은 차트를 위쪽으로 열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올라갈 만한 모멘텀 명분이 충분한 상황에서 바닥 돌파를 해주고 차트를 좀 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물대를 돌파하고 차트의 이평선, 저항선들을 열어놨기 때문에 여기선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데 명분과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참고를 해볼 만한 종목이고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종가가 5,540원에서 마감을 했어요. 손절가부터 제시를 해드리면 저는 하단선 5,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상단으로 목표가를 보는 그 관점에서는 저는 일단 6,500원을 잡고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는데 지난번 언덕이 6,000원 쪽에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가져가시는 분들은 분할 매도 목표가는 일단은 6,000원 부근으로 잡아보시고 여기서 분할 매도 하면서 좀 가볍게 하면서 추가적인 목표가를 6,500원까지 보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별 종목으로는 포메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뭐 방산, 로봇 풍력 등 다양한 모멘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역시 자리도 지금 매물대를 돌파하고 있는 자리라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5,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가격 라인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지는 9시부터는 또 전문가님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남은 이야기들, 탑5 종목들도 받아가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